아, 마감재가 이거구나. 잠깐만, 이거 살짝 한번 따볼게요. 따봐서 두 군데 따봐야 돼, 여기랑. 왜냐면 이 타일 안쪽이면은 이거 안 돼요. 못 드러내요. 예. 욕조가, 그러니까는 얘네 시공할 때 욕조를 먼저 했느냐, 타일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욕조하고 나중에 타일 붙였으면은 욕조 무조건 철거거든요. 욕조를 하고 안한 타입 나중에 예, 붙였을 왜냐면 때. 요 면이 까봐야 알수 있는데, 드러낼 수 있는 용도면 이 상태에서 뻗기고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욕조를 놓고 타일을 놨다, 그러면 타일이 욕조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철거를 못해요. 깨부셔야 돼요. 왜냐면, 철거하는 순간 이제 타일 다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요것도 따봐야, 요것도 지금, 요 마감을 요걸 먼저 했는지 요건데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요거를 많이 더 넣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포인트 몇 군데 따볼 거예요. 따봐서 가능한지, 안 그러면 이제 샤워 시다가 잠깐만요. 이게 깨져요, 이게. 아, 그뭐 있죠, 거기. 예. 사실은 이거는 아파트 준공 당시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개인적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여기를 전건구를 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타일 계속 용만 뜯어내면 되는 아니, 건가요? 요거 마감 할 수가 없는, 이 안에 이제 벽돌을 댔을 거예요, 아마. 아, 또 네, 됐다고? 싸우고선. 이것만 안, 못 붙여놨으면, 예. 여기 힘을 못 받기 때문에. 한번 기존 걸 껴보고, 오, 기존 걸 껴보고. 예, 좋은데요. 아니, 이게 뭐 세다만 다 틀려요. 이게 맞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 크기가, 예, 예. 그래서 얘를 살려 한번 와, 그대로 딱 했으면 최적이네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렇게 하는데요. 거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맞춰봐야죠. 이거 껴봤는데요. 아, 힘들게 껴봤는데 이거랑 이거랑 기존 거랑 안 맞아요. 예, 예, 완전 밀착이 기밀이 안 돼요. 예, 이러면 물 새요. 아, 저 사이즈가. 이 피치가, 나 피치가 아, 그게 안 예, 안 맞아요. 맞아가지고 이게 꽉 조여져야지 얘가 안 움직여야지 여기가 안 새거든요. 이런 밑에 새기 때문에 안 돼요. 한번 욕조 한번 드러내 볼게요. 아이고, 힘들게 이걸 했었는데. 안 되네. 아, 지금 크기가 다 다른가 보네요. 야, 피치가 나오는, 옛날 거랑 지금 나오는 게 틀리니까. 욕조 한번 따보고요. 드러낼 수 있으면 한번 드러내볼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게, 이것도 안 드러내지면 이제 그때는 욕조 교체 한번 의뢰해보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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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딘가 지금 밑에 시멘트도 굳어있을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틀을 이겨내야 돼요. 아, 한번, 시멘트가 예, 밑에 붙어가지고. 붙어있어가지고요.
너 힘 받으면 얘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쉽진 않아요 지금. 대박이에요. 뭐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지? 와, 좀 움직이긴 하는 거 아니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떼야 돼. 이런 식으로 떼야 돼. 그냥 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때 들어올려야 돼. 네. 오, 뭐, 들렸네요. 살짝 들렸어요. 같이 들어야 돼요?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양쪽으로. 한쪽으로만 아니, 들어가면 한쪽으로. 네. 저기가 지금 시멘트 깨서 그래요. 지금 이격이 없어요, 이격이. 그냥 올라와야 돼요. 그냥 어떻게 쫙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저쪽에서. 아니, 어차피 올라가면 무거워서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아니요. 예. 힘들어 보여요. 예, 예. 그래, 음료수 좀 드세요. 예, 네, 네, 네. 이거 분리를 해야 되네요. 이거 빼야 되나요? 와. 아니, 이렇게 좀 세우면 안 되나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하... 길게 짠.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저걸 조립을 해도 얘를 아마 여기다 꽂아야 돼요. 그렇죠. 길이가 짧다, 이거죠? 예, 꽂아놓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일로 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반대로. 그렇겠죠. 예.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분리는, 분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제 수전을 잠그고, 잠궈대서. 잠깐 쓰는 동안에 예, 일단 이대로. 그냥요? 이게 벽들이 완전 바짝 붙어 있어서. 예, 예. 예. 닫히는 어깨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목욕탕에 플라스틱이 되게 무겁네, 요 이게? 아니요, 이거 플라스틱 아닙니다.
제가 혼자 꼈습니다. 꼈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욕조에 틀을 교체하면서 고인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 좀 같이 욕조를 보시지. 네, 아니. 무게가 내가 상당히 무겁던데, 이게. 네, 엄청 무겁습니다. 예. 네. 와, 됐네요. 예. 네.
괜찮아. 장난 아니었네.